네, 다세대 주택 8채가 붕괴 위험을 보인 서울 은평구 녹번동 주택가에 이 서울시에서 이 정밀 안전진단에 나섭니다. 주민 74명이 긴급 대피해 있는 가운데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담벼락에 사람 팔뚝만한 금이가 있습니다. 주택 내부의 갈라진 틈으로는 흙이 보일 정도입니다. 여기가 2층 집인데 1층이 이렇게... 어젯밤 12시 무렵까지 은평구청 강당에 머물던 주민 74명은 인근 모텔 4곳으로 대피했습니다. 명확한 균열의 이유를 모르고 추가 붕괴 위험이 남아있어 대피 기간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흙막이를 하면서 이제 그 흙이 빠져나가면서 지하수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그 인접 집안에 침하가 생긴 걸로. 은평구는 오늘 신축 빌라 터파기 공사를 하던 곳을 다시 흙으로 덮는 되메우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하루 남짓 걸리는 이 작업을 마치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주민 설명회도 가져 붕괴 위험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향후 조치 내용을 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은 사진을 찍어두란 말만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붕괴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진 찍어가지고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오질 않더라고.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와 구청 측을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진호입니다.